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리 조항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11월 다섯째 주 별자리별 운세. 자, 그러니까 11월 25일에서 12월 1일까지 별자리별 점성도 운세를 가지고 자, 여러분께 또 제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타로 뉴스에게 자, 복이 됩니다. 자, 꼭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월 달이 어느덧 바로 지금 마지막 주가 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12월 우리 한 달이 거의 이제 한 달만 두고 이제 2019년이 거의 다가가죠. 세월이 정말로 빨리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마지막 남은 한달 우리 타로 뉴스 구독자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어쨌든 계속 우리가 운세를 체크하면서 잘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1월 24일에서 지금 이제 12월 1일까지의 특별한 별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별의 움직임에서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요거죠.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여기, 태양이죠. 자, 태양이 지금 어디냐면, 요 사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23일부로 태양이 사수 자리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여기를 딱 보게 되면, 목성이랑 금성이 지금 거의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금성이 여기 염소 자리로 딱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고 목성과 태양은 사수 자리에 있는데 왠지 이제 이 목성이 끝에까지 다 왔다는 기분이 들죠. 자, 그래서 12월 2일이 되면 이 목성이 여기로 딱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원래 목성이 점성학에서 1년 운을 보는 별자리거든요. 자, 그러면 목성이 이제 염소 자리로 들어가서 1년을 앞으로 12월 2일부로 넘어가서 1년을 거기에서 이제 머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목성은 명예의 별이고 풍요의 별이고 거기다가 확장의 어떤 별을 상징하는데 염소 자리는 토성을 상징하면서 그 확장성을 굉장히 많이 움츠리게 만드는 어떤 지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의 어떤 이 별자 이 지금 지역에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염소 자리라는 약 약간 사막 같으면서 황량한 곳으로 목성이 지금 이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은 조금 목성의 위치로 본다. 목성이란 행성의 모양으로 본다면 좀 위치가 좀안 좋은 곳으로 간다고 우리가 볼수 있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염소 자리는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조직적이면서 가장 또 현실적이면서 이 종교성을 믿지 않는 별자리거든요. 자, 그런데 목성은 이 종교의 별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약간 조금 별자리로 봤을 때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둘이서. 자, 그래서 그런 별자리가 지금 1년 내내 염소 자리에서 목성이랑 여기 토성이랑 그리고 여기에 명왕성까지 해서 이 자리에 지금 머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금성이 머물게 됨으로 해서 2020년은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우선은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저기서 아직은 넘어가진 않았으니까 자, 금성이 어쨌든 지금 염소 자리로 넘어감으로 해서 약간 금성은 귀부인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귀부인을 상징하는 금성이 약간 황량한 염소 자리는 황량한 산맥이라든지 그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귀부인이 거기로 들어간 모습처럼 저는 약간 느껴져서. 그래서 금성도 약간 좀 위축된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어쨌든 그래서 금성이 지금 염소 자리로 11월 26일 날 염소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보게 되면 아직도 여기 보면 이 천왕성이랑
화성이 양쪽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자, 요게 지금 오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대립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서로 있잖아요. 쏘면서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을 가장 많이 주는 어떤 우리가 모습 각도다. 점성학에서. 자,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지금 그 각도에 있기 때문에 화성은 폭발물이고 그리고 이 해왕성은 예상 외의 일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금 사고수를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조금 국제적으로도 혹시 비행기 내지는 기차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초정해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 해왕성이 지금까지 역행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해왕성이 역행을 언제 정지하고 순행하냐면 11월 27일이 되게 되면 이제 역행하던 해왕성이 이제 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 또한 조금 의미가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성과 금성이 회합을 했고 24일 날 요 두 개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회합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사건들이죠. 있을 수 있고 자,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말했지만 이 천왕성과 화성과 천왕성의 대립에 의한 사건 사고들 자, 그런 일이 지금 조금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별이 크게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한 2주 3주 내로 뭔가 좀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자, 26일 날 금성이 염소 자리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달이 사수 자리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여기 보면 달이 정갈 자리에 있잖아요. 자, 근데 26일 날 달이 정갈 자리로 이렇게 여기 사수 자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면서 자, 이때 11월 24일에 11월 27일 날, 뭐가 일어나냐면, 자, 신월이 일어납니다. 신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뉴문이라고 하는데, 사수자리 4도에, 저녁에 0시 5분에,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0시 5분에 신월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월이라는 거는 달이 새로 만들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신월 기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 신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월의 에너지는 뭔가 그날부터 새로운 것이 생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자, 신월 기도는 그러니까 달에게 우리의 소원이라든지 바라는 부분을 보내는 날이다. 우리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저녁에 언제냐면 11월 27일 0시 5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럼 누가 기도하면 가장 좋으냐? 다 기도하면 좋은데 이변에 특별히 좋은 어떤 별자리는 어센던트 1궁을 사수자리로 쓰시는 분들 자, 두 번째로 별자리 사수자리 분들 또 하나는 달이 사수자리에 있는 분들 그 세 분들은 신월 기도를 원하는 소원을 적어서 자, 신월의 에너지의 파장은 몇 시까지가 언제까지 가장 강하게 오냐면 8시간이에요. 8시간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48시간 유효하다. 자, 그리고 신월이 시작되고 소원을 자, 두 개에서 일곱 개까지 적어서, 자, 적어야 됩니다. 적어서, 신호를 맞이하면 적어서 신호를 읽어주면 또 낭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은 어떻게 할까요? 소원은 이루어진 듯이. 자, 그러면, 자, 특히 사수자리는 종교의 별자리고 학문의 별자리고, 그리고, 내가 영적 추구를 위한 어떤 별자리를 상징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좋은데 해외여행 갈 수 있을게. 자, 사수자리 특히 여행하고도 관계가 깊죠. 자, 그럼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거든. 자, 거기에 여행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자, 그러면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루어진 듯이 언제나 소원은 이루어진 듯이 이거 약간 끌어당김의 법칙하고 조금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소원은 이루어진 듯이 자, 집이 아니면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운을 매매를 팔게 해주셔서 많은 돈을 저에게 주셔서 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 신월 기도를 하게 되면 자 신월과 만월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주에 보내는 어떤 소원의 안테나가 쓰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뭔가 좋다는 날은 우리는 가장 또 최선을 다해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 11월 27일 날 신월이 이루어지니까 자 꼭 좋은 기도하셔서 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보이드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이드 타임은 그러면 뭐냐? 자 달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 선에서 이 별자리에서 다음 별자리로 진입할 때 요때 잠깐 비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보이드 타임이 되는데 그게 28일 19시 49분에서 21시 32분까지 보이드 타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기도해도 기도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가 안 가게 됩니다. 계속 우주가 약간 벙 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보이드 타임.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11월 27일과 28일 저녁까지 계속 이제 신월의 어떤 기도 시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1월 30일 날 보게 되면 달과 토성의 컨정션이 있고 문과 명왕성의 컨정션. 자, 이 달이 이걸로 쭉 가가지고 얘와도 합쳐지고 얘와도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달이 요 목성과 금성과 합쳐지는 거는 굉장히 크게 문제는 없는데 왜 좋은 감정을 가진 거기 때문에 좋은 어떤 문제가 없는데 토성과 명왕성의 컨정션은 우리 감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묘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면 11월 30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 잠이 좀 안 올 수도 있고 어떤 하여튼 조금 심리적으로 우리한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그 날이다.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11월 30일 날 감정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가 조금 주의하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 어떤 별들의 움직임에서 화성과 천왕성의 대립으로서 사고를 유의하면서 가야 되고 얘와 얘가 대립함으로서 주의해서 가야 되고 신월이 사수 자리에서 이루어짐으로 학문적인 성취나 종교나 영적인 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이국의 문물을 접하고 싶은 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감으로 아름다운 부인이 벌판으로 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랑이나 금전 입출이 미적인 부분에 지출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요. 자 뭔가 풍요롭고 즐거운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좀 쓸쓸하고 황량하다는 어떤 기분이 드는 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좀 위축되지 않겠나 아름다움에 대해서 쓰는 거.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별들의 움직임 설명드렸고 자 점성학에서 봤을 때 우리는 두 개의 별을 조금 안 좋은 별로 봅니다. 무슨 별을 안 좋은 별로 보냐면 자 토성을 안 좋은 카르마의 별로 보고 저 화성을 약간 뭔가 분쟁이나 다툼이나 어떤 소송의 별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점성학에서 보면 그 행성의 힘을 어떤 힘세기를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흉한 것은 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내 별자리에서 봤을 때 어느 별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특히 화성에 있는 60일마다 한 방을 이동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자 한 방이 되는데 여기를 한 60일마다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화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그 이슈들이 발생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또 별자리 움직임을 설명을 드렸고, 자 별자리별 운세를 제가 또 조금 설명을 이제 또 드릴게요. 자, 양자리는 여기 보면 화성이, 자, 양자리에서 봤을 때 화성이, 자, 또 볼게요. 잠시만요. 가면 우리가 조금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봅시다. 빨간 걸로 할까요? 자, 양자리에서 보면 화성이 여기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양자리에서 봤을 때 1, 2, 3, 4, 5, 6, 7, 8, 8번째 방에 있죠. 그러면은 파트너의 재산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금전의 입출입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게, 요쪽에가 보면, 여기가 그거거든요. 학문의 방이거든요. 요 방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태양이 거기 있고 목성이 거기 있으므로 평소에 생각하던 학문이나 연구에 대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한주다. 왜? 태양이 그 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양자리들은 어떤 미뤄왔던 학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해서 하시게 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의 주인이, 자, 황소자리의 주인인 금성이 지금 염소자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1, 2, 3, 4, 5, 6, 7, 8, 9, 9번째 방으로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황소자리의 주인인 금성이 학문과 종교의 방으로 들어간다. 연구와 학업에 유리하고 외국 여행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자, 금성이 염소자리에서 위축된 모양을 보이므로 풍족한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약간 금전에 대한 뭔가 금전이라든지 풍요로움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하는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에 수성이 건강의 방에 있죠. 계속 지금 수성이 건강의 방에 있고, 그 다음 화성이 건강의 아웃에 있으므로, 또 그리고 천왕성과 이렇게 각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해서 쌍둥이 자리들은 계속 건강에 대해 좀 유의해야 되고 교통사고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태양이 파트너의 방으로 쫙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파트너니까 사회적인 파트너도 되고 윗사람의 뭔가 윗사람을 통하여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통하여 자 금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통하여 자 금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왜? 염소 자리로 금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아름다운 것을 통하여 타인의 재산방이거든요. 그러면 통하여 우리는 금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요래 봅니다. 근데 보긴 하는데 금성 염소 자리에서 별로 아름답지를 못해 가지고. 자, 그다음에 개자리는 개자리의 주인인 다리. 자, 개자리의 주인인 다리. 다리 정갈자리에서 염소자리로 움직이고, 신월이 있죠, 이번에. 목성과 컨정션, 토성과 컨정션, 명왕성과의 컨정션이 있다. 감정의 변화가 많을 수 있고, 사회적 관계성을 유의하면서 생활하자.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정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고, 이번에 달들이 전부 다 사회적인 어떤 영역을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다가 전부 다 행성이 포진해 있는 이 영역을 달이 계속 긁히면서 가거든요. 자, 그러면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이번 주에.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감정적인 변화를 조금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자, 사자자리의 주인인 태양이 사수자리에 있고, 자, 그럼 이게 즐거움이 하우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이 되고,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오랫동안 공들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있다. 왜냐하면 요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오랫동안 이 직업의 하우스가 되니까 염소 자리에 올해 내내 지금 토성이랑 명왕성이 뭐 머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자 자리들은 어쩌면
2년 반을 뭔가 공을 들여서 어떤 일을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건강의 하우스에 어쨌든 지금 토성이랑 요 명왕성이 사자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랜 지병 같은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분명히 사자자리들은 약간 건강적인 면에서 오랜 동안 아마 2년 반이 되게 되는데 그거를 챙기면서 가야 해요. 그리고 사자자리들은 보게 되면 심장이라든지 혈액에 관한 질환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질환들을 우리 사자자리 분들 특히 내년에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처녀자리. 처녀자리의 주인인 수성이, 수성이 여기 있죠. 자, 사회 소통의 방에 있고, 화성과 같이 있으므로, 이 화성이 지금 같이 있잖아요. 지금 수성이랑. 같이 있으므로, 주변인과의 구설이나 말썽을 주의하자. 금성이 개인의 유의방으로 들어오므로, 주변에 애정의 기운이 싹틀 수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뭔가 오하우스로 들어가니까 애정의 기운이 아무래도 감돌겠죠. 전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애정의 기운이 감돌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천칭자리. 자, 천칭자리의 주인인 금성이 자, 집으로 들어가죠. 집의 하우스로 들어가죠. 가족의 방으로 들어감으로 집안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고, 이사나 집안을 아름답게 하는 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왜? 금성이 거기로 들어가니까 조금 아마 꿈이나 데코를 하거나 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자, 정갈자리의 주인인 화성이 자기 집에 있고 자, 주도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파트너의 방에 지금 천왕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파트너와 갑자기 다투거나 파트너와 어떤 뭔가 일을 변동을 주의하자. 자, 그리고 태양과 목성이 금전의 방에 있으므로 자, 금전의 면에서 아마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금전의 그래도 사수 자리에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금전의 방에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사수 자리. 자, 사수 자리의 주인인 목성이 그대로 있고 태양과 같이 있으므로 자, 윗분의 어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근데 12궁에 지금 화성이 있기 때문에 사수자리들은 12궁은 은밀한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숨은 요소들이 숨은 어떤 위험에 관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숨은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매사에 주변에서 잘 살피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입장에서 본다면 염소자리 주인인 토성이 자기 집에 있고 명왕성과 같이 있고 금성과 합류를 하게 된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투자가 있을 수 있고 사회생활의 방에 화성이 있으므로 공개적인 활동을 주의하자. 자, 사회생활의 방이죠. 여기가 11하우스가 되니까 사회생활 방이니까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 나올 수 있는 염소자리들에게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을 상징한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지워지는 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의 주인인 목성이. 자, 목성이 지금 물고기 자리 주인 목성이 여기 있죠. 목성이 직업의 방에 있고 태양과 같이 있으므로 직업적인 면에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고 자, 그리고 학문이나 연구 분야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자. 왜냐하면 이게 고하우스인데 여기 화성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논문이라든지 뭔가 글로 된 어떤 것들이 발표했는데 거기에 약간 실수라든지 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그런 실수가 생기지 않게 자, 이번 주 주의하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11월 지금 25일에서 12월 1일까지 여러분들께 별자리별 운세를 간략하게 정리 드렸고, 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별들의 움직임 속에서 별은 움직임이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별들의 움직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의 위성을 상징하는 달은 그 변화가 굉장히 2.5일마다 하루가 2.5일마다 변화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달은 감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달이 어쨌든 신월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뭔가 좋다 하는 정보가 나에게 들려올 때는 그 정보를 그대로 따라 하심으로 해서 자 성공으로 우리가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될까가 아닌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별자리 점성술 운세 잘 참고하셔서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